라디오 패션쇼 준비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티셔츠는 빼는 거야? 아니면 이렇게 괜찮지? 한쪽만 네 이런 식으로 비례층. 근데 뭔가 좀 작아 보이는 느낌 있긴 한 것 같아. 약간 좀 타이트. 아, 작긴 작네. 이런 식으로 하면 이분들은 다 누구예요? 저랑 같이 다른 프로그램 했던 같은 멤버 친구들. 우리 학교 의류학과 선배시고. 그렇구나. 여기는 베트남에서 온 저희 의류학과 후배. 사람 필요하니까 그냥 오라고. 막 그랬더니 그냥 오는 거예요. 첫 패션쇼랑 너무 연관이. 아 왜? 저 잠깐 저 여기 이게 긴 양말 있어? 긴 검은색 긴 양말. 여기 이렇게 선글라스 있는 사람 없지? 선글라스는 없다. 내 인생 첫 패션쇼 거잖아요 지금. 네. 진우 씨. 야. 그렇죠. 첫 긴장이 사실은 매력이 있는 거죠. 귀여워. 진짜 귀엽다. 봐봐. 아 진짜 귀엽다. 어 이뻐. 오. 팬츠 괜찮지? 허리 괜찮아? 조명. 네. 조명? 아 이거는 예쁘다. 저 너무 좋아요. 전 원래 한복 스타일 너무 좋아하고 되게 좋은 조합인 것 같아요. 스타일이. 생각보다 컬러 매치가 너무 멋있어서. 제가 원래 블랙 컬러를 좋아하는데 그 블랙 무드에 좀 잘 맞는 컬러 매치인 것 같아요. 지금 얘는 이제 한복을 좀 멋있게 만들 수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한복이 얼마나 매력 있고 청으로 만들 수 청으로 매력을 살릴 수 있는 거를 보여줄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상 오셨어? 진짜요? 네, 하루 종일 같이 있는데. 아, 최고다. 무드에 안 온 거지. From there, like over there. Oh, 저 치마도 이쁘다. 네. 좀 남자용이에요? 여자가 입으면 유니섹스예요. 안 돼요? 유니섹스예요. 제 옷은 거의 다 유니섹스예요. 아, 제가 촌씨여서 남녀부터 구분을 해요. 아니요. 저 괜찮아라는 저 옷은요. 이상호 선생님이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위로하는 그런 문구를 넣은 티셔츠예요. 티셔츠를 만드셨구나. 그렇죠. 되게 이쁘네요. 이야, 저거다. 호텔. 호텔. 그래. 우리가 제일 길어.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야. 호텔 가운데. 이야, 대박이다.
앞에 저 빠기. 아우 고생 많았네요. 그리고 아우 너무 잘 끝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 패션쇼를 통해서 정말 많이 성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재가 비록 아쉽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금의 그 디자인을 과감하게 그거를 해체할 수 있는 용기거든요. 사회에 나서 자기 브랜드의 쇼를 할 때는 정말 기대되는 그런 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호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화이팅! 아유 축하드려요. 축하해요. 아니 힘들겠지만 이상봉 선 디자이너하고 같이 조언도 얻고 패션쇼도 같이 참여하는 거 이거 대단히 큰 영광인데 안 믿길 때가 되게 많았어요. 그 하루 아직 하루 자체를 또 안 믿길 때도 있고. 혹시 오늘 그 옷들 좀 오늘 뭐 가지고 나오셨다고 들었는데 예 저기 들어오세요. 대박 대박 보고 싶었어요. 디자이너가 생각했을 때 누가 어떤 옷이 잘 어울릴지를 네. 잘 아실 테니까 한번 좀 지정 좀 해줘 보세요. 네. 맞아요. 아니 근데 원하고 이쁘다. 귀엽다 야. 이거 귀엽다 야. 귀엽다. 귀엽다. 자 저희가 네. 우리 진호의 작품을 하나씩 지금 입어봤습니다. 이쁘. 자, 입은 김에 이대로 쓸 순 없잖아요. 맞아요. 우리 워킹 한번 해볼까 니? 갑자기요? 해야지. 자, 모델이잖아요. 안 하는 척 말했는데. 그쪽에서. 역시 느낌 있네. 와우. 오, 모델이다. 좀 스케이트 분위기지. 그렇지. 멋있어. 아, 너무. 와우. 야, 오늘 하이라이트. 가방도 진짜 멋있어. 그렇죠. 너무 잘 어울린다. 야, 이거잖아. 좋잖아요. 야, 사유리. 사유리, 사유리. 너무 귀여워. 모델이야. 모델 한 분이 좀 정상은 아닌 것 같지만.